이곳은 송파 4캠프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척하는 저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병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일하신 지 며칠 정도 되셨죠? 이제 10일 조금 넘었을 거예요. 적응하기 힘드시지 않나요? 열심히 해야죠. 오늘은 물량이 좀 어때요? 많나요? 오늘 일아웃트의 평균적인 물량 같은데 제가 일아웃트를 한 번밖에 안 돌아봐서 아직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하죠. 지금 고정 라우트가 아니고 네.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어요. 그 휴무 하시는 분 네네, 라우트를 맞아요. 타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맨날 라우트가 바뀌는데 많이 정신 없으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어떻겠어요 뭐 아직은.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모든 라운드 다 돌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래요? 걱정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이 라운드는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 라운드는 또 저 방법으로 해보고 해서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해주시던가요? 네, 되게 잘해주셨죠. 누가 해주셨나요? 뭐 팀장님도 그렇고 뭐 다른 팀원 뭐 지민이 형님이나 뭐 다른 팀원분들 다 라우트 한 번씩 동승 교육하면서 보는 노선이나 뭐 접재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누가 제일 잘 알려줬나요? 문제 될 만한 발언 아니에요? 아니요. 저기 다 계신데. 아니요. 몰라요 저분들. 일단 팀장님 병윤님 많이 알려주셨죠? 네 저요 많이 처음에 네. 동승하고 제가 계속 케어하고 그러니까요 동승도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있는데 병윤님이 자기한테는 팀장님 말고는 네. 별로 도움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또 제 것까지 아 두둥 병윤님 네. 이거 하나 드시고 하세요. 성국이 형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와! 왜 깜짝이야! 지금 1회전 물량 총 몇 개인가요? 총 279개. 어우, 많다. 네, 여기도 많아요. 300개 넘겠네요, 2회전까지 하면. 그렇죠. 오늘 예상 종료 시간이 한 8시 좀 되지 않을까요? 아유, 뭐 이제 더 빨리 끝나시는데 다른 분들은 저는 여기 지금 이제 처음 타보는 거라서 네. 지연 오겠죠? 지금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라우트가 제일 싫어요. 원래는 누가 타는 라우트인가요? 여기 이제 여준 씨가 타는 라우트죠. 여기 너무 어려워요 이 라우트는 저한테. 아직은 어떤 게 어렵나요? 일단 이 라우트가 아파트가 이렇게 한 구석탱이에 딱 몰려 있고 뭐 집원이 있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파트 집원 막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노선 짜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저 전에는 요리했어요. 아, 요리? 네, 하다가 장사 조금 하다가 뭐 할까 하다가 이제 킥보드를 하게 된 거죠. 유튜브로 보다가 저희 유튜브만 보셨나요? 다른 거 보려고 해도 딱히 뭐 자료가 없어서 볼 게 없었어요. 저는 되게 잘 왔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HR이 제일 좋아 보였어 가지고. 그건 좋아 보인 거잖아요. 실제로도 괜찮은가요? 근데 여기 다 이제 캠프 와서 직접 해봐도 다른 회사 분들도 이제 계시잖아요. 그냥 얼핏 얘기 들어보면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십 며칠 됐다고 하셨죠? 십 며칠 조금. 지금까지 하시면서. 네. 뭐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가요? 아무래도 라우트가 6개잖아요, 센터는. 그거를 다 이렇게 같이 도는 거? 모든 라우트를 다 외워야 되는 게 제일 이제 어렵죠. 그 지금 송파 4캠프 HR분들의 라우트를 다 타보고 계신 건데 네. 어디 라우트가 제일 좋은가요? 근데 저는 다른 라우트는 어디가 좋다 나쁘다가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많이 돌아본 팀장님 라우트. 정신이 없네요. 그죠? 지금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촬영하러 와가지고. 아니 여기 라우트를 제가 조금 익숙하면은 모르겠는데 익숙하지 않은 라우트다 보니까
애 촬영까지 하려고 하니까 벅차네요, 저. 어쩔 수 있겠어요?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여기 있다. 후회되시나요? 아, 아닙니다. 좋죠? 뭐가요? 네? 다 좋습니다, 저는. 그럼 식사는 하셨나요? 네, 아침 먹고 왔습니다. 아침 뭐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 김밥 먹고 왔습니다. 아, 결혼하셨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저 미혼이에요. 아, 여자친구는 있으시고? 없습니다. 아, 왜요? 네? 돈 벌어야죠. 다른 분들은 돈 벌면서도 잘 만나고 하던데. 아, 그래요? 저는 멀티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아직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정산을 받으신 적은 없으실 테니까. 그렇죠. 목표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솔직하게요? 네. 실수령으로 한 650, 700? 오. 네. 아, 저는 제 능력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거면 만족합니다. 저 여기 처음이에요, 처음. 모르겠네요. 아, 누가 뭐라 안 했어요. 아, 잘하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아, 어떻게 10일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게 아, 다른 팀원분들이 칭찬을 엄청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다들 잘한다고. 잘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하니까 열심히 해라, 잘해라, 화이팅 해라 하면서 다들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죠. 아, 그건 알죠. 사래기요, 사래기요. 프레시백 가지러 가신 거예요? 네. 회수해야 됩니다. 희수해야 된다고요? 예? 요 엘카는 네. 누가 추천해 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제가 보고 이거 좋겠다 싶어서 산 겁니다. 아, 뭐 불편해 보여서. 어, 그래요? 네. 저 되게 좋던데? 예, 뭐 제가 뭘 알겠어요? 아니. 무슨 말을 어떻게? 아니 이게 라우트가 고정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익숙해지고 주소만 봐도 이게 머릿속에 지도가 딱 그려지거든요. 저도 몇 번 좀 타본 데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눈에 익은 길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 가는 라우트는 아무래도 좀 적재도 엉망이고 노선 타는 것도 지도 보면서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처음에 조금 좀 힘들긴 하죠, 아무래도. 네. 지금 막 하시면서 막 조바심 나고 막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그쵸. 일단 목표는 지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원을 네. 자주 받으시나요? 처음에부터 지금까지 이제 조금씩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근데 처음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촬영을 이제 다녀본 결과 이제 많은 고수분들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절대 조바심 내지 마라. 10시, 11시에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준대요. 지금처럼 너무 조바심 내고 하면은 이제 너무 자기가 자기한테 지쳐서 이제 일에 흥미도 빨리 잃게 되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하세요. 그리고 계단 같은데 너무 뛰어다니지 말고. 안 뛰면 시간이 안 줄던데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간을 줄이면 돼요. 촬영만 하는 주제에 뭘 안다고 이렇게 훈수를 두는 걸까요? 경윤님 나이가 어떻게... 서른입니다. 서른이요? 좋을 때다. 울린이 저랑 동갑 아니에요? 네? 제가 동생이에요. 아, 네? 네? 아, 가자, 올라가자. 핸드, 천천히 핸들 해주세요. 이거 천천히 하세요. 예. 천천히 했으면 안 쏟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까지 갔다니까요. 이미 맞죠? 오케이. 여기 길이 길이 안 좋아요. 아, 됐다. 천천히. 자, 따라해보세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예? 빨리 따라해보세요. 슬로우 퀵퀵. 빠른 거 아니에요? 큐플렉스잖아요. 아, 오케이. 슬로우 킥킥.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셨죠? 천천히 뛰지 말고 어디 다치면 안 되니까. 아,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내일 되면 또 이제 다친다니까요. 뭐. 자만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파이팅! 할 수 있다! 한번 해주시죠. 할 수 있다. 아, 너무 파이팅이 없는데요? 잠깐만요. 1104, 오케이. 파이팅! 할 수 있다! 저쪽에.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천천히. 저도 영상을 편집하면서 배송도 안 해본 놈이 왜 이렇게 훈수질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튼 경윤님의 하루 2부 기대해주세요.